홍준표 대표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산 울주군의 자유한국당 강길구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보면 과연 이것이 공당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던 당혁신, 인적쇄신, 정책혁신은 온데간데 없고 당대표의 품격없는 말에 공당이 널뛰듯 요동치는 괴벨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는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막말로 인해 상처받은 후보가 있습니다. 그 막말이 결국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당대표가 지방선거에 지원 유세를 올까봐 걱정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당대표가 보여준 언행은 실망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가 홍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려 반성을 촉구했겠습니까?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일은 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정서와 독떨어진 은행으로 당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께 고언을 드립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당 운영과 선거 대책은 선대위를 꾸려 맡기면 됩니다.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까지 사퇴를 안 하시면 제가 중대 결심을 하겠습니다. 홍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길구 의원입니다.